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지구작성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일정 제12항 2010 건축 분류에 관련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그 제가 좀 직접 드릴게요. 6항이 좀 된 마지막에 네. 가축 사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고려하는 이제 기존 이제 현행에서 이제 개정을 정부 제한 지역에서 이전 및 주요 제한 지역에서 정부 제한 지역으로 이전을 제한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은 이제 결국은 뭐 주민 피해를 고려하여 사육 시설 뭐 이런 내용이 의미가 없이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내용보다는 그 축종별 그 거리 제한 이런 걸 좀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축종별 거리 제한 혹은 저 그 주택지에서의 거리 제한 또 저 산업 성주도 보호구역에서의 거리 제한 등을 가지고 전부 제한 지역과 일부 제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부 제한 지역에서 자기네 것을 이전할 경우에는 전부 제한 지역 내로 이전되는 것을 전부 제한 지역 내로 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조례의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네. 내용이 좀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6조의 이제 6항에 보면은. 네. 이 내용이 이제 전제적인 내용은 이제 그거를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뒤로 가면은 이래나 저래나 정부 제한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일부 제한 지역으로는 갈 수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일부 제한 지역으로는 갈 수가 있는 거고 네. 정부 제한 지역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정부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정부가 안 되고 네. 일부에서 정부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다만 정부에서 일부로 가는 것도 된다는 거죠. 일부에서 일부는 가능하죠. 가능한 겁니다. 일부에서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에서 일부도 가능하지만, 그 전부 지역에서 전부 지역으로나 일부에서 전부 지역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지역의 그 규정을 좀 더 강화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는 일단 기존에서는 폐사, 폐업하고, 네. 이전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다 지금 이전을 하는 거는 기존 것을 다 폐업을 해야 이전을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에 안에 그 우리가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인원 때문에 사실 안에 했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민원 때문에 이제 이전을 해주고 동네에서 이제 많이 이제 말이 나오면. 아니, 근데 그 지역분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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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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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내에서 하는 시간이 되더라도 인원이 발생이 되면 이제 홀딩이 되셨던 거죠. 그렇죠. 주민 동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민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지만 네네. 이 조례가 성립이 네. 되는 건데 네. 전제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성립이 안 됐던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좀 강화,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차피 행정적으로 저희가 그냥 업무적으로 하던 부분이니까 제 말씀은 아까 이제 취지는 이제 그 내용은 기존대로 가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지금 취지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희 이제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전부 지역 내에는 전부 제한 지역 내에는 어쨌든 축사가 들어서면 안 되는 거가 맞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제한 지역 내에 또 거리를 좀 제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전부 지역 제한이라는 게 거리를 가지고 이건 전부 지역 제한 지역이다. 거리가 좀 더 멀면 일부 제한 지역이다. 아니 그 안에서 네. 축종별 거리를 또 주시면 전부 제한 지역 내에서 네. 축종별 우리가 지금 제 3조에 보면 네. 3조와 관련된 뭐 전부 제한 지역, 일부 제한 지역에서 이게 축종별 거리 제한을 이게 뒀어요. 네. 네? 전부 제한 지역에는 뭐 상수도 분화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한을 주셨는데 네. 정부 제한 지역 내에서 뭐 민가가 있는 뭐 이거를 거리를 주시면 네. 이게 되게 좀 냄새 많이 나잖아요. 다른 지역을 보니까 민가에서 한 1km씩 떨어져 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추후에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떻겠냐 이거.
그 지금 그 내용이 이제 그 3조 제2항에 있듯이 지금 이제 그 일부 축적은 이제 가능하게 했던 것을 소와 젖소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소도 돼지도 이제 그렇게. 아니, 이게 그거는 이제 축적을 넣는 거는 맞는데 축적에서 좀 더 정부 제한 지역에 들어가서 거리를 또한 제한을 하시는 게 어떻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 제한을 두어서 정부 제한 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정부 제한이나 일부 제한 지역을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제한 지역을 이렇게 일부 제한 지역, 그다음에 정부 제한 지역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게 거리를 가지고 이게 이제 정부가 일부를 제한을 그건 거리를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부 제한 지역 내에서 그렇죠. 안에서 네. 더 디테일하게 거리 제한을 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거. 그러면은 정부에서 정부로 들어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상황대로 도래대로 하시더라도 인가에 만약에 인가가 집이 있으면 돼지 같은 게 1kg를 또 거리 제한을 더 버리는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검토한 결과는 이제 아까 이제 앞뒤가 이제 바뀌는 건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제한 지역 내에 다시 거리를 좀 두어서 뭐 이제 초점별로 좀 제한을 두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300m 이내거든요. 주택가로부터 이제 주택가로부터 300m 이내 또 무슨 뭐 저 상선보호 구호구로 300m 이내 이런 데는 이제 정부 제한적으로 묶여져 있어서 그 300m 이내에서 다시 또 뭔가를 좀 이렇게 좀 뭐 거리를 둬서 150m는 닭은 가능하고 100m는 소는 가능하고 이렇게 두기는 어떻게 됐든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요것 때문에 다른 시군에 양성 뭐 행성 이런 데도 많잖아요. 네. 보니까 이걸 보면 디테일하게 돼지는 뭐 예를 들어 익히고 특정을 또 이렇게 또 세분화 시켰어요. 그 안에서. 돼지는 이제 민간이 지금 300인데, 인근 주택 부지이 300인데, 돼지 같은 경우는 1kg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막아버리지 마시고요. 네. 요거를 조금 더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좀 하는 걸 보시고, 네. 축정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소나, 뭐 지금 양계 같은 경우는 거의 냄새 안 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더 이렇게 거리를 안 하면 아니지만 뭐 최소한의 거리를 기준을 주시고 돼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1kg 이격을 시켜놓는다든지 그렇게 보면 이렇게 근데 해버리면은 어차피 이제 지금 업무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그분들에게 여기에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좀 저 그 뭐 이렇게 요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분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기준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셔터를 닫아버리면 아예 그냥 뭐 그냥 그 시설에서 그냥 끝내라는 것밖에 지금 그런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부장님께서 한번 저는 6항은 기존대로 이제 현행대로 가고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요.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가고 지금 이제 가야 되는 이거 요구를 대전 조례안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소와 돼지를 같이 포함한 가축들을 전부 제한 지역 내에서는 앞으로 이제 신축을 할 수 없게 한다. 기존에 신축된 거는 이제 포함 그냥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신축을 할 수 없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 예. 그런데 지금 226쪽에 가축의 선입 제한 지역을 먼저 좀 내부적으로 잘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번에 모든 것을 제한을 하지 말고요. 네. 한 번, 좀 더 우리가 필터링 할 수 있는 좀 시기를 두고, 네. 그러고 나서 하더라도 이게 아마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과정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이게 뭐 제한을 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숨통을 좀 튀어준 다음에 거기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가능한 건데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분들에게 희망을 전혀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 지금 주민의 피해를 고려하여 이 조건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정부 제한 지역에서 이게 행위가 자체가 되는 거를 못 봤어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거 명문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 제한으로 접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번에 그렇게 하시고 좀 더 검토 한 번 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이십니까? 담당부서 노무현 승조 수장 입장에서 의견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차기 수에 우리는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대한 그 조례를 먼저 좀 그 다시 한번 좀 손을 보고 세분화 시켜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 안건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거고. 다시 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이제 그냥 기존 건을 가고 지금 이 이항 있잖아요. 실험 동물에 관련된 거는 그냥 가고 지금 밑에 거 6항에 대해서만 이제 형님이 기존 대로만 내두고 계시다는 거죠. 고려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지금 3주 1항, 2항, 3항까지 그대로 가시고요. 5항까지는 네. 6항만 이제 기존의 거 하자니 현행이죠. 지금 현행 거. 센터 수장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부 제한 지역 내에서 신규 설치가 될 수 없는 게 맞는 거고 지금도 설치하는 건 거의 없는 상태이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상태에서 그냥 지금 원한대로 그렇게 가격을 해주시고 네. 필요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뭐 뭔가 좀 늘어나거나 했을 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개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게 지금 정부 제한 지역 내로 갈 수 없다 그런 거는 사실은 이건 천명 2010 그 농업인들한테 이건 좀 천명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인가 이렇게 정부 제한 지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좀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번에 1단계에서 바로 10단계 가지 마시고요. 중간에 한 5단계를 거쳤다가 10단계로 가시는 게 어떻게 될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단계가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일부 제한 지역에서 정부 제한 지역으로 갈 수가 없었을 거고요. 정부 제한 지역에서 정부 제한 지역으로만 가는 것만 기능이 허락이 됐던 건데 정부 제한 지역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차피 개정되는 취지에 맞다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 번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또 주민, 지금 어차피 행정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을 굳이 논문화 시켜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지금 과정 중간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수 있는 축종에 관련된 거리 제한을 한번 주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가버리면 이 농가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부담이 크겠죠. 어차피 안 되는 일이지만 좀 더 그분들을 저희가 좀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 뭐 아니 뭐 규정 안 된다라고 아니 좀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뭐 그 괜찮죠. 근데 가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차단한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의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드려요. 시간을 주고 이거를 뭐 지금은 안 하지만 다음에 이제 축종별로 거리 제한 주시고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서 다시 올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걸 해도 이게 계속 하고 있으면 문제가 돼서 이게 됐다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가도 되는데 지금 어차피 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금 사례가 없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강남과장 이야기 좀 들어봐야 좀 네.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농경과장 첫번째 말씀인데 그 저희가 여기 그 조례 규정 관련돼가지고 관련 변호사한테 자문을 한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제가 요거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법령이 조례 해석상
원칙적으로 그 전무 제한 구역으로서 그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조회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무 제한 구역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하다고 보이는 등 사정이 모두 종합하면 같은 단서는 전무 제한 지역 간 이전도 불가능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있었거든요. 다만 전무 제한 지역에서 전무 제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금지 기준이 없고 기존의 조례 단계에 참의적으로 규정이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전무 제한 지역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전부 제한 지역을 어떤 여지의 존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조례의 내용에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자 조례를 규정하자는 그 사항이 됐습니다. 지금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게 지금 그 행정적으로 지금 그 민원의 소지에서 약간 그 이제 정리가 잘 안 된다는 부분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그 명문화가 돼 있으면은 그 지금 우리 민원인분들이 조례상 명문화가 돼 있으니 정리가 될 텐데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거죠. 그 민원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하신 얘기지만 추동거리를 일단 조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요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부 제한 지역은 뭐 주거 지역이나 산업 지역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평등계차입니다. 미래가 이제 전부 제한 지역이고요. 그 경계로부터 500m를 이제 그 일부 제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 된다라고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네. 그 전부 제한, 그거를 그 전부 제한, 일부 제한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부 지역 내에 그 추동별로 거리를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여기 해당이 돼서 이전 폐업, 기술부 폐업을 하고, 전부 제한 지역에 대해서 전부 지역 계속 가려고 해요. 일단 민원이 일단 없어. 민원도 발생이 안 돼요. 민원이 발생이 되면 지금 안 해주시겠죠. 근데 민원 발생이 안 돼. 안 되는데 제가 돼지를 갖다가 돼지를 거기서 또 키우려고 했는데, 돼지의 거의 이격거리를 2km를 뒀어요. 1km를, 이격거리를 두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확률이 적잖아요. 이전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확률적으로 좀 이렇게 딱 맞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1%의 확률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냥 뭐 더 할 게 없죠. 이제 더 이상 조례를 명문화 시켜버리면 그분들은 이제 일단은 기존에서 계속 그 시설 개선 안 하고 계속 고집을 할 테고 또 그때 가서는 또 이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장들이 지금 신규나 신설되는 데는 그나마 냄새가 덜한데 지금 예전처럼 그냥 재배시고 있는 농장들이 계속 지금 피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인지는 고민이 돼서 그 이제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뭐 이천에 어디 전부 제한 지역이지만 어디라도 그래도 갈 수 있는 여신 한 군데라도 두는 게 어떨까. 그러고 나서 전부 제한을 시켜버리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소장님이 그 굳이 지금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네. 사실은 행정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하다 싶은 생각을 들어서 이게 저 우리 공장부서에서 사실 그 산업지역이나 주택가에서 300m 안에 어떤 주차가 들어와도 안 된다. 이거는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렵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당연히 지금 안정적인 이렇게 그냥 이제 나타내고 하시지 말고 정회를 하시든지 해서 조율을 하시든지 정회를 해서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정회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의를 잠깐 해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된 문제가 아니에요. 축산 농가에서 지금 많은 지금 반발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라 그럼 잠시 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기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정부 제한 지역 내에서 이점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고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주당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인 위원 발의 조례안 추가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조문 해석상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규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의 5 제2항의 조문 중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 내역서 또는을 삭제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릴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배부해드린 위원 발의 조례안 자료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공용주차장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의 제5호 과목 2 나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전통시장 주변 공용주차장을 사용하는 상점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0 제13항 2010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추격은 노원 발이 뭐 이제 2010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위원님 혹시 조례 조문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라는 건 어떤 모호한 규정을 그 말씀하신 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쪽에 보시면 맨 위에 제2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 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 단가표의 용도율을 평균값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통일성 내지는 명확성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예. 이거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가지 용어로 건축 신축 단가표 한국 감정원의 평균값을 적용한 이 용어로다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이런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금 이제 앞서 저희 이제 전문의원님께서 검토 보고서에서도 검토 의견을 보면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상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 간의 다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유되겠다는 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네. 앞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결과도, 검토해 주신 결과서를 보면, 이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해 주신 조례, 발의해 주신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선택에 따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었지만은, 통일성이라든가 명확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이런 조례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성과 명확성이 혹시, 제가 담당 과장님께 좀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혹시, 동국점에 시행되는 조례 규칙에 있는 사항이에요. 이제 표준한, 표준 조례안으로 이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재개량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 내역 또는 건물 신축 단가표, 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첫 번째 항목이 배제되게 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건가요? 예, 건축조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택과장체 방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조례 개정된 게 2017년 3월 7일자로 이제 그 2010 건축법의 제24조 5항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 등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지의 그 근본적인 취지는 감리자와 설계자가 공동으로 감리와 설계를 했다 보니까 공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감리의 공정성이나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6년 8월 3일날 호학관자의 감리자 지정 관련 표준 조례안 운영 지침을 광역시 지자체 및 대한건축사협회에 시달했습니다. 그 시달한 그 표준 조례안 운영 지침에 그 부분이 지금 지금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표준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그 기존에 있는 그 건축조례에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 내역서 또는 건축물의 신축 단가표, 가로 열고 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공사는 해당 공사비, 공사비 내역서를 가지고 감리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약 270 여기에 쓰는 자치단체에서도 해당 건축비,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비 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 단가표의 용도별 평가를 적용한다로 있는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인 해당 건축공사비 내역서에서 끝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후자인 건축물 신축 단가표로 개정될 경우에는 획일적인 그 감리 시장에서 그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야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 단체인 건축사 협회에서 아마 쟁점화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시에 아마 여러 제의를 준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의 사항을 준수해서 따라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그 통일성과 그 정원성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이 사안을 가지고, 이 사안을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일부 개정을 하게 된다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야기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 위원이 지적하신 그 뒤에서 그 주택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분이 있어요. 예.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준비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양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위원장님, 그 좀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바이자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좀 정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하기 이전에 의원님 요 조례 상황에서 실감인지 알고 있었죠? 지금 저 2010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올라오는데요. 실감인지는 알고 있었나요? 일단 그 공감을 들을 때 이제 최근에 어젠가 그게 알았고요. 사전에는 한번 저희가 그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하는 건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최근에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 집행부하고 전혀 협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저희 그
주무소인 주택가에서는 사정을 못 받지 않았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질의하실 분은 없으시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작정 제13항 2010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반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신 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